あれ？おめえも悪魔大元帥なら潔く覚悟を決めろ。어둠의 생물들이 꿈틀대는 마계를 다스리는 마왕 사탄, 인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으니 수하들과 함께 네 개의 대륙을 침공하지만 오히려 용사를 필두로 한 연합군에게 반격을 당했습니다. 결국 마왕성까지 침공당했으니 그리고는 게이트를 통해 빤스론을 쳤는데 도착한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였죠. 지구에 오자마자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마왕. 마법을 써보려고 해도 그냥 가자. 지구에는 마력이 존재하지 않아 주인공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던 곳이었죠. 결국 수상한 복장을 하고 있던 관계로 경찰서에 왔는데 마력을 조금 보존해두었던 남주, 지구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인간 세계에 녹아들기 시작하죠. 구청에서 호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전에 옷 좀 갈아입으면 안 될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기도 하며 이들의 새로운 마왕성 좁아터진 원룸을 구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훌륭하게 인간 세계에 녹아든 주인공들, 부하인 아시아는 집안일을 맡고 남주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었죠. 평소와 같이 알바를 하러 가는 남주, 근데 옆에 있는 누나가 우산이 없죠. これ 俺、バイト先すぐそこだから。駅前のマグロになると、それ捨てちゃってもいいから。마왕 주제에 스윗한 거 보소. 스윗한 건 그의 성격뿐만이 아니었으니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람을 배려하는 센스가 발군이었죠. 역시 마왕さん すごいですね. 아까ちゃんの 리뉴샥의 것にまで 気づくなんて. 시간이 ある 時は やっぱ お客さんの ニーズに応じた 柔軟な 対応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 이야, 뭐 본사에서 나온 직원 같죠? 단순 알바일 뿐인데도 튀김기 하나만 가졌다고 얼마 남지 않은 마력으로 고치려고 했으니 그 태도에 감명받은 점장은 정직원으로 채용해버립니다. 대규 그르다도 아시아! 지구 아프다!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마왕이냐고. 기분 좋게 질주를 하던 와중 낮에 봤던 눈나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아나타가 마그로나르도에 바이트してるの? 마왕 사탄! 유사 에밀리아! 아니 그러게 튀김이만 가졌다고 마력 쓰려고 하지 말지. 그렇습니다. 이 녀석은 용사, 바로 마왕성을 함락시킨 장본인이었죠. 남주가 지구로 빤스로 냈을 때 마왕을 처치하겠다며 같이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왕을 처치하려고 성검을? 너도 마력 없구나. 뭐 그 과도라도 사용해서 싸움을 하려고 했으나 치안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21세기 일본. 너네 彼氏が何したかは知らないけどね。 刃物はダメだよ刃物は私とこいつとはそういう関係じゃありませんとにかく別れ話とかならちゃんとお互い話し合ってもっと穏やかにね。 그날 이후 남주를 미행하기 시작하는 여주, 마왕이라고 하기엔 특가 달걀을 산다고 줄을 서질 않나, 밤중에 외출한다고 봤더니 목욕탕을 가질 않나, 위험인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このままあなたが この世界で人生を過ごしてくれるなら私は無理にあなたを倒そうとは思わないわ。ありえない。俺は必ずエンテイスラを征服しに戻る。 뭐 근데 그런 거 치곤 생활이 너무 궁상맞지 않니? 다음날 알바하는 동료와 데이트를 나온 남주, 이 친구의 이름은 치오로 남주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손까지 잡으며 분위기 좋게 데이트를 이어가는데 오 이거 고백가. 야메나사이. 아니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모스카시테 마오산의 모토카노데스카? 나요 이다스노? 야빠리 소난데스네. 나라 私가 마오산이 도 아프로치시요토. 이마사라 오네산이와 관계ないじゃないですか. 이야 치욕한 개질이죠. 아주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데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했으니 그리고 등장한 남주의 모습. 마력은 戻って. 지진으로 인한 사람들의 공포심으로 힘을 찾은 것이었죠. 덕분에 개긴장 빠는 여주. 지자 오타름 ここから 出るぞ. 도우시대요. 도우시대 마왕가 히토를 助けるの. 결국 남주의 힘으로 사상자 하나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여주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울 뿐이었는데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여주, 시골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용사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주는 나라에 차출되었는데 그 후 마왕의 침공으로 인해 고향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인 마왕을 용서할 수 없었던 여주는 다시니 케어를 教えてください. 마오
この手で倒すために。하지만자신이증오하는마음과180도달랐던그의모습魔王でしょ。魔王なら魔王らしくこの世界で悪逆の限りを尽くしなさいよ。なんで私に、人に、世界に優しくするのよ。優しくできるなら、なんで、なんで私のお父さんを殺したの。炎で田畑を焼き、イカ土で城を砕き、大水で街を洗い流し、悪魔にあらゆる残虐な行動を許した魔王サタン。私はあなたを死んでも許さない。너무나심각한상황에기가막히게들어오는지호짱이거딴사람이보면전여친이재결합하자고울고불고매달리는그림이죠아やっぱりその마오산という사사태そうなんですね。그리고울면서뛰어나가는지호짱슬픔에잠겨있는그녀에게누군가접근했으니さあ狩りの時間だ今日僕は魔王を超える。그녀석은바로남주의수하중한명아쿠마다이겐스이루시페르쟤는지구에어떻게온거야루시페르에게는조력자가있었으니大方針協会6人の大神官の一人オルバメイヤオルバ元気そうだなエミリア不作よなんであなたがルシペルと그러니까요렇게같은팀이고요렇게같은팀인데같은팀을배신한거죠보조이빡빡이대신가는망근을구축한뒤용사가권력을잡을까두려워처치하려는것이고마왕의수하인루시펠은청계복귀를하기위해빡빡이와손잡은것이었죠근데마력도못쓰는주밥주인공들과다르게존나센이녀석들바로그냥구멍을내버립니다그런뒤도로를무너뜨려학살까지하려고했으니근데이멍청한새끼사람들이절망과공포에잠기면마왕이이미돌아오죠덕분에빡빡이신가는물론이요아래오씨발개무서워오메모악마다이겐스이나라이사기역각오를決めろ악이씨발에덕분에1초만에정리가되었습니다이후달라진점이있다면식구가한명늘은정도시간이지나이웃이이사를왔는데昨日隣に越してきた鎌月鈴乃という어째귀여운일본풍친구였는데남자셋이사는칙칙한방을드나들며요리를해주는현명처친구였죠그리고이칙칙한방을틈만나면드나드는여주마왕들의집에귀여운여자애가출입한다まさかとは思うけど、あなたも魔王狙いなの？大したものだな。どうしてわかった？아니또남주버프로첫눈에반했다던가그런경우냐그런그녀에게함부로다가가지말라며충고해주는여주뭐그말을들을리가없었으니마오산소래こら弁当だけど実はちょっと前に隣の部屋に引っ越してきた人がいてさ若い女の子なんだけど도시락을열어보니와개지렸죠거기다밑에층에는하트밥까지다음날견제를하기위해남주의집에방문하는치호짱다행히요리를배우며금방친해질수있었죠남주가집에들여다주며얘기를나누는데치짱そのさ気にならないのよその世界の悪魔だってことですか気にならないって言えば嘘になりますでもそんなこと知る前に마오さんのこと好きになっちゃいましたから아진짜너무귀엽죠사다오도노愛されてるな쪽팔린그녀는빛의속도로탈주했으니이후지하철을타러온스즈노한번도타본적이없기에얼타고있었는데一体どうやって笹塚まで来たの私はゲートを使って直接笹塚に降り立ったんだが今ゲートって言ったあなたエンテイスラから来たのえ気づいていたのではないのか그렇습니다스즈노는이단신문의집행관예전에나왔던빡빡이대신관쪽의사람이었죠그녀는대신관들의명령을받고타겟을처리하는사신같은존재였습니다마왕을노린다는게연애쪽이아니라물리적으로노린다는것이었죠私と一緒に魔王サタンを倒しエンテイスラに戻ってほしいあなたの生存を知らしめてオルバの不正を隠そうとする教会を正してもらえないか하지만빡빡이쪽의임무를간단히신용할수없었던여주용사꼴보기싫다고죽이려고했던단체였으니말다했죠한편어째파리만날리고있었던남주쪽맥도날드새로개장한건너편 KFC 한테손님을빼앗기고있었죠한사람의장에누군가들어왔는데명함을보니건너편 KFC 점장이었죠ご挨拶が遅れて申し訳ない何せ忙しくて뭐지싸우자는건가이녀석이또골때리는게아주그냥여자에미쳐가지고あなたのそのたおやかな手でお持ち帰りのセットを作っていただきたい。お嬢
왔어. 오우, 개소름 돋죠. 심지어는 지소님한테까지 꼴떡대는 미친놈이었죠. 그날 밤 스즈노에게 수상한 사람이 접근했는데 사사도 목적을 하다세 마오가 마력을 돌이모도사나이 우치니 시카시 이마사라 나니오 마요. 잠깐, 이 새끼 아까 그 정장 아니냐? 스즈노에게 빨리 마왕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는데 이단 신문의 사신이라고 불리는 그녀였지만 마왕의 착한 모습을 보고 망설이고 있었죠. 거기다 과거에 느꼈던 교회의 側にも 責任이 있습니다. 요괴나 것과 考えるな. 오마이와 이단 신문회의 執行官として 자신의 직무를 맡았으면 それでいい. 썩어빠진 조직에 위문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하늘들, 괴리감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이치도유, 오마이와 오마이의 직무를 맡도시로, 마오를 죽이세. 오시에와 다다소. 그날 밤 웬 괴한에게 습격받은 주인공들, 그의 정체는 KFC 점장 겸 대천사 사리엘이었죠. 아니, 대천사란 새끼가 여자한테 꼴떡대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여미새 대천사 옆엔 스즈노도 있었으니 역시 스즈노さんも そうなんですか? 마오さんは 악마だって 言うなら みんなのために 戦った 유사さんを 裏切る 스즈노さんたちは 이야, 뼈 때리는 거 보소. 한편 치오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은 남주, 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화였죠. 이상함을 감지한 남주는 대걸레를 들고 출격했으니 그 시간 성검을 내놓으라며 고문을 하고 있던 사리엘. 무시가 1匹 마기레콘다 미타이. 세카크 기탄다카라 관계시오자나이카 나벨. 그렇게 남주를 잡으러 온 스즈노, 남주는 다급하게 딱 1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何をやってるんだ待たせたないいかマグロナルドの制服は耐用性なんだ通常業務に関係ない理由で破損させると買取弁償しなきゃならない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걱정까지 한다고? 그나마 있던 나시까지 벗겨버리는 스즈노. 아니, 너가 벗겼잖아. 팬티바람으로 정신 좀 차리라고 훈계를 하는 남주. 사실 주인공들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어? 스즈노가 만든 건 아직 남았다. 좀세호기臭이けど 마이카.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준 것도 남주를 약체화시키기 위함이었죠. 결국 오르바도 동류なのかよ. 기레고도 있대모 권력 握れば 아토와 나니오 희생にしても 構わないってか. 違う. 목적의 ために 수단 選ばねえってんなら お前ら 俺ら 악마도 どう違うってんだ. 黙れ. 恥ずかしくねえのか. 미친 팩폭 맞고 전이가 꺾여버린 스즈노, 결국 남주를 보내줍니다. 나세 아나타가 마오난다. 마오니 そんなことを 言われたら 私だって 恥知らずの ままでは いられないではないか. 한편 성검을 되찾기 위해 용사를 협박하고 있었던 사리엘, 직접 성검을 꺼내겠다며 옷을 열어 제끼는 듯 この 変態! 救い 여는 나의 草レゲダーネ から 消せ! 痴漢! 変質者! 거짓말이! 아사기くせえら! 下着泥棒! そこまで やってな! 이야, 무호흡 딜링 쌉질였죠. 그 와중 위풍당당하게 주인공들을 구하러 온 팬티 차림 남주. 근데 뭐 자신에게 올라온 것 치곤 탈탈 털렸으니 엎친 데 덮친 격 달을 소환하여 더욱 강해진 사리엘. 덕분에 인간들은 난리가 났으니 이러면 마왕의 힘이 돌아오죠. 난다! 뭔가 起こってるんだ! 아니, 빡대가리 새끼들 마왕을 죽일 생각이 진짜 있는군요. 오이 스즈노! 2人は 맡았다소! 承知した! 스즈노さん! 스마나갔다. 스즈노さん! 오이, 사리엘! 마오의 지휘로 選ばせてやるよ. 尻尾 巻いて 逃げ帰るか? 落とし前つけて 俺に 怒られるか? さあどうする? 뭐, 물론 항복할 리 만무했던 사리엘. 책임지고 얻어 터지는 길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여미새인 걸 간파했던 남주. 그쪽에 가! 자사키쯤! 으아! 개구려였죠? 마오, 세계를 取り戻したら 絶対殺す. 喧嘩の 相手を 選ぶべきだったな. 오라, 変態天使. 神に 許しでも 来いよ. 그렇게 대천사를 처치하고 주인공들을 구한 남주. 평화롭게 아침이 밝아오며 애니는 막을 내립니다. 오마이 헌토니 파소콘난테 스카이코나세르노가? 신용できないなら 今から僕の腕を見せてやるよ. 오電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こでもお客様電話相談室 担当ユサがお伺いいたします. 오! 繋がった! 本当だ! うるしゃらすげえ! は? おい、エミ、聞こえるか? 一体何のつもり? 私まだ
仕事中なんですけど。そう怒るな、ハッキングの実験だ。いろいろと聞きたいことはあるけど。じゃあな、邪魔して悪かった。